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첫날 출근인데 어마어마하게 차가 밀려드네요. 전화도 엄청나게 오고 아직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오늘 입고가 된 차량 중에 한 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BMW F02 모델이고 F02 바디라고 해야죠. 02 바디 730 LD 모델이에요. 3.0 디젤 NO7 엔진이 올라가 있는 차량이고, 입고 전에 말씀하셨던 차주분의 증상은 초기 시동 시에 뒤에서 배견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솔린이 아닌 차량에 배견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불안전 요소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견인차로 입고가 되었는데, 견인차에서 처음에 시동을 걸 당시에 뒤에서 하얀색 백색 매연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주분이 말씀하시던 증상은 차가 떨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덜덜덜덜 떨리는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는 차가 엄청나게 떨었어요. 떨고 진단기상에서는 4번 실린더의 보정불량 이 나왔었어요. 4번 실린더의 보정불량이라고 하면 인젝터에서 연료 양을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아직 열어보진 않았는데, 시동을 계속 걸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 열이 받으면 진동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상태가 많이 좋고, 지금 하남이 너무 바빠서 제가 남양주시 오남에 있는 매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타고 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엔진 필링도 좋아요. 대신에 한 가지, 매연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실내로 아까 엔진룸을 열었을 때도 머플러에서 나오는 매연처럼 굉장히 매캐한 매연 냄새가 그 엔진룸에 있었거든요. 그 냄새가 당연히 실내로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 그 유입되는 매연이 머리가 좀 아플 정도로 좀 심해요. 제 생각에는 인젝터의 불량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 남양주를 가서 인젝터를 먼저 한번 빼보고 장비에 물려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고고씽. 왜 갑자기 울어? 저 차가 올렸어요. 사장님 그랬잖아요. 엔진 내리기 기본은 뭐라고 하셨어요? 뭐? 몰라 나. 맥내 회수라고 하셨잖아요. 맥내 뺐는지 확인해 보려다 툭 튀어가지고 눈에. 아, 결국 네가 바보란 얘기구만. 결론은 나한테. 야, 지금 우는 게 지금 그래서 우는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좀 괴롭고요. 그러니까 명절을 며칠을 쉬고 나서 계속 쉬어 무고 휴지. 그럼 무고 휴지 한 90%만 no. 사람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치? 이렇게 손절. 잘가. 자, 일단 고장 코드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DD 쪽에 디지털 디젤 일렉트로닉 저기에 고장 코드가 있고요. 예열 컨트롤 유닛이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셀프랩 액추에이터 위치 제어. 셀프랩이 너무 닫힘. 정해 제어 편차가 있고요. 정속 운전 레귤레이터 실린더 4번 보정량이 너무 높대요. 4번의 인젝터에 일단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시동을 걸어놓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정속운전 기능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플랜에 들어가서 정속운전 제어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속운전 제어라는 거는 연료 분사량을, 분사 고정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막대그룹으로 보통 평가가 되고 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운행할 때에도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진단기상에서는 별 문제가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젝터 동화샤에 누설이 좀 의심이 가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인젝터를 먼저 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증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만에 나 보니까 반갑지도 않아. 막 슬퍼? 눈물이 나? 감격에? 아니, 저것 때문에 왜? 아니, 날 간만에 봐서 감격에 눈물 흘린 게 아니고. 아니, 뭐야, 저런 웃음을 쓰지 마. 뭐 그런 거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 아, 이제 욕하고 있는 거? 아니. 이건 한번 벗겨보자. 벗기는 건 또 우리 사장님 또 기가 막히고. 거꾸로 아냐? 아씨 다 흐리멍텅해 보여 지금. 아니 눈이 안 보이는 거랑 이걸 방향을 못 찾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안 할래요. 어? 안 할래요. 아니요. So cool. 일단 이쪽에 로코한 카바에서 오일의 누유도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요. 엔진 쪽에는 별다른 다른 누유는 보이지는 않아요. 먹어봐야지. 딜리버리 리턴 호수 먼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미안해, 챙겨 안 할게. 난 동아시아가 죽었을 거라고 의심이 돼. 진짜요? 압축비가 다르죠. 동아시아에 터짐은 없었고요. 일단은 이 상태라면 인젝터를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신품 인젝터를 바꾼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라 좀 이상하네요. 지금 부상을 짚고. 명절을 너무 많이 쉬었나? 다음부터는 좀 덜 쉴 거야? 아니, 다들 적응을 못해. 사장님도 적응 못해. 어? 사장님도 적응 못한다. 나 적응 잘하고 있어. 오늘 전화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지금 일하고 있잖아. 멘탈이 부서질 것 같아 지금. 더 열심히 하자. 사장님은 없습니다. 갑자기? 예. 욕하려고 해다 말았지 지금. 욕이라뇨. 아, 지금 욕 못해서 할줄 몰라. 니가? 네. 술 취하면 나 욕하잖아. 제가요? 응. 술 취한 거 못 보셨잖아요. 어? 술 취한 거 못 보셨잖아요. 술 취하면 뭐? 술 취한 거 못 보셨잖아요. 그런가? 응. 내가 먼저 취했어? 취할 때쯤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취한 걸 봐야겠군. 큰일 나요. 누가, 내가? 여자친구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 술 취하면? 만취한 거 뭐 깜짝 놀랐어. 서명 받아야겠다. 울고 싶었다고. 퇴직 서류 하나 들고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 받고 보내야지. 아니 그럼 제 앞길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니 그걸 네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질 순 없잖아. 내가 네 마누라도 아니까. 6번 인젝터 1, 2, 3, 4랑 5번은 전부 별 문제 없었는데, 6번은 지금 오일이 좀 누유가 됐었어요. 이 녹화한 커버에서 누유가 된 것 같고, 터지지는 않았잖아. 오링이 터진 건 아닌데? 그치? 청소 네. 상태가 안 좋긴 한데, 터지지는 않았잖아. 그치? 근데, 일단 인젝터는 외관상은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커버 가스켓에서 누유가 좀 있었어요. 녹한 커버 가스켓의 누유로 인해서 인젝터가 이렇게 오염이 되긴 했었어요. 동아시아 한번 빼볼까요 이거? 동아시아가 터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홀 청소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정도면 문제를 일으킬 법한 정도는 아니에요. 담배만큼 힘들다고? 술 끊는 것도 힘들죠. 담배 끊는 것도 힘든데. 넌 담배 끊었잖아. 사장님이요? 어. 근데 뭐 술까지 끊고 그러세요. 술까지 끊으면 재미없잖아요. 살 빼려고. 아, 운동을 하셔야죠. 오래 살려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죠. 아니 술을 안 먹으면 돼. 술 안 드시고 운동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운동을 해야지. 일단 술을 안 먹는 게 먼저지. 숨쉬기만 하시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제 회식 없음.
술 끊었다고. 아. 대개는 언제쯤? 대개는 씨발 무슨 대개야? 대개는 언제쯤? 아, 대개 먹을 때까지 술 먹고 끊을까? 아, 훌륭해요. 알았어. 제가 2차는 사 드리려고 했는데. 아, 2차 그러면 양주 먹으러 가? 어? 아니, 아닌데. 편의점 양주는 싸니까. 애인이 있다면서. 아, 또 양주를 먹자 그러네요. 아니, 왜요? 양주 먹자 안 했어요. 하여튼 남자들은 나 빼고 다. 야, 이거 썸네일 각인데? 와, 이거 여기 흙이 플레베인데서 다 샜어요. 북한 카바에서 오일이 지금 많이 샜었고 뒤로 갈수록 많이 샜네. 이쪽에, 그치? 위에서 샌 것들이 아래로 타고 내렸어요. 여기 이쪽에 보면 다 흘러내려가지고 헤드가스켓 쪽으로 다 적셔가지고 바닥이 다 그냥 흔 거네. 필터 하우징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수로플랩 쪽에서 오일이 잔뜩 샜고. 이거 매니폴드 바꿔야 되는 건데. 아, 이게 빠졌네, 아예? 빠진 거야, 깨진 거야, 이거 아니가? 얘가 지금 업대로 해서 경고등 들어온 거고. 이 안에 보면 깨졌나? 잘못 낀 거야? 맞아. 근데 이게 문제가 얘도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다 센 거야 지금 흙기가. 이러면 구동장치 이상도 뜰 수가 있는데. 근데 플랩은 비교적 잘 움직이네 그래도. 아니,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거. 이 유격도 있잖아 이거. 여기 잡고 있는데. 아, 일단 얘는 빠진 건데 왜 부조를 할까? 인젝터를 천상 테스트 해보기 전에 할 수가 없네. 그치? 6기통이기 때문에 6개를 모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3개씩 나눠가지고 지금 분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인젝터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클리닝도 할 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턴량만 약간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 정도는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인젝터 자체에 문제는 없고 흙기 자기간의 그 플랩, 스웰플랩으로 인해서 엔진에 부조가 생겼을 거라고 추측이 돼서 그 부분을 수리하고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댓글에 보니까 우리 사이를 질투하는 댓글이 달리더라. 응? 뭔 질투? 응? 우리요? 응. 뭐 더맨더머가 부러웠고 다. 근데 보니까 다 여자친구밖에 없다. 거의 다 뭐 여자친구 얘기, 전 여친 얘기. 다 그거던데. 응. 이제 그만하자. 과거를 잡고. 그만하자. 아쉬워서 계속 끼시고. 인젝터는 상태가 나쁘지 않아. 저기 스웰 밸브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흙기 매니폴드에 이 가변 플랩을 제어하는 이 로드가 이게 뒤로 빠져요. 이게 원래는 여기를 보면 여기 턱이 있어서 이 턱에 걸려서 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오래되니까 이게 빠지고 이 로드랑 여기 부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서 가변 플랩을 다 뜬 채로 고착이 돼버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이러면 흙기 매니폴드를 원칙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지만 너무 비싸요. 이거 한 100
제가 기역자 요 플라스틱을 하나 가공을 해서 여기다 요렇게 붙여줄 예정이에요. 요렇게 붙여주면 얘 움직임에는 지장이 없고 뒤로 밀려나지 않게 요렇게 조립하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이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아. 이러면 요게 요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그치? 와,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지 않냐? 고기는 왜 흔들어? 옆으로 흔들었는지. 그러니까 왜 옆으로 흔들어? 카메라로 흔든 거를 할 때는 똑똑한 것 같지 않냐? 손이 여기다 여기 잠깐 붙어 있는데 거기다 순간 좀 쳐봐주려고 하는. 진짜 똑똑하지. 그거 않아요? 찍었어야 되는데. 아씨, 너의 그 만행을. 공사님 이마에다가 고프로 하나 달아. 그러니까. 아 저 씨. 너가 그런가? 오 씨, 와 완벽한데 이 정도면? 아니 난 솔직히 이게 120만원씩 한다는 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수입차인 거 고려하고 뭐 물건 넣은 거 고려했을 때 한 35만원 정도. 와 완벽해 이 정도면. 이제 진짜 유격이 없어. 그치? 근본적인 원인이 순간 갑자기 흘렀나? 아니지 이거. 어이씨. 어이씨. 딱 보세요. 오오오오. 나이스. 저씨. 됐지 이러면? 여기에 얇은 걸로 하나 박아줄까? 좋을 것 같아. 이게 나중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얇은 피스 같은 걸로 하나, 아니면 구멍을 내서 철사로 묶는 게 제일 좋거든. 아주 얇은 드릴을 뚫어가지고. 아씨 자꾸 붙네. 철사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어우, 살 타는 냄새. 나이스. 그러면 얘가 고정이 될 것 같아. 이러면, 130만원 굳었지, 뭐. 그치? 와, 이제 완벽하다, 이거. 그치? 이거 보고 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저도 그거. 해야지. 아니, 이거는 솔직히 좀 아까워서. 부품거래에서 싫어합니다. 이 영상을 부품샵에서 싫어합니다. 아이씨 이거 어떻게 바뀌지? 아씨 이러다 날리는 건 아니겠죠? 드릴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데 카센터에 드릴 날이 없다는 말도 안 되네. 다 됐네? 여기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왜 그래? 왜? 저 딴 거 보려고 그랬죠. 아니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저 제가 보고 싶었어. 아이 씨발. 그 자리는 요렇게 요 아까 개조했던 브라켓을 이렇게 피스를 하나 채웠어요. 이 본드로만 붙여놓으면 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피스로 고정하고 얘가 이제 더 이상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줬어요. 이 정도만 해놓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우씨. 뻑뻑하네. 왜 이게 리턴이 잘 안 되냐? 모터가 약한가? 자, 이렇게 됐고요. 가스켓 새 거 다 교환해서 조립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꼴 보기 싫대잖아.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해. 기도야? 응, 문제 없기를. 나는 차 고칠 때마다 기도해. 이 차가 출고돼서 이 동일한 문제로 나한테 전화 안 오기를. 인젝터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클리닝이 끝난 이 인젝터를 이제 동화차를 이렇게 준비해서
정품 동아시아예요. 요 동아시아를 껴서 장착을 할 거예요. 인젝터 홀은 당연히 안에 클리닝을 해줬고요. 이렇게 아까 뺐었던 순서대로 다시 조립을 할 거예요. 사모님, 이거는 꼭 써주세요. 바쁘신 사장님.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졸고 계셨어요. 꼭 써주세요, 사모님. 조립이 다 끝났고 이제 시동 한번 걸어도 될 타이밍 같아요. 시동 한번 걸어보고 초기의 증상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일단은 연료 라인에 에어 블리딩을 먼저 하고 있어요. 100이라고 해서 연료 블리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 풀어서 기름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지. 손이 무슨 망치도 아니고 손으로 때리고 그래. 넘다 소리가 나. 응? 소주 한잔 할까? 갑자기요? 그럼 갑자기 먹지. 약속하고 먹어야 돼? 뒤에 일단은 하얀 매연이 나왔었거든. 흰매연 안 나오네. 그리고 흰매연과 매캐한 냄새가 났었는데 냄새도 멀쩡해. 부조 없지?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온도에서 차가 덜덜덜덜덜 떨었거든. 이 매운 냄새 일단 좀 나긴 한다. 그래도 되게 매웠었어. 숨도 못 쉴 정도로. 자, 이제 고장 코드가 다 삭제가 되었고 이제 뭐 엔진 구조가 있었던 거는 요 스웰플랩이 빠지면서 고장이 났었던 걸로 최종 뭐 판단이 돼요. 인젝터는 일단은 뭐 상황이 이러니까 클리닝을 다시 하면서 확인했었던 거고 오일 노출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까지 수리가 완료가 됐어요. 최대한 저렴한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 봤는데 원래는 흡기 매니폴드를 교환하는 게 정석이에요. 한 1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뭐 교환 안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이거 뭐 몇 년 별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